자, 세 번째 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경험담이고 김 작가님께서 경험담을 보내주셨습니다. 경험담 보내주신 김 작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험담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퇴사 고민 및썰잘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민 엄청 많이 하고 또 협력사랑 얘기 잘 돼서 감사합니다. 협력사에서는 2, 3년만 다녀달라. 그리고 너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어차피 돈 적더라도 호봉지하는 제약사 할 거니까 여기에 와라 해서 잘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 썰. 사실 제 퇴사서 보다가 자살 관련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요. 사실 친척 동생, 친척 동생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아버지 집안이 11남매고 아버지가 제일 막내이실 때 첫째 큰 아버지 딸에 아들이 저랑 동갑이고 첫째 큰 아빠 딸과 아버지랑 나이 차이가 3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이 녀석이 최근에 나쁜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사과님, 지체적인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아시죠 왜 그런지? 이 녀석 스펙은 전남의 명문고 졸업하고 회사 유사 다 뽑고 포기하고 고려대 차성인가 3등인가 수능 점수로 들어갔습니다. 진짜 미친 스펙이죠. 근데 이 미친놈이 2015년도부터 학교 졸업할 즈음 군대 갔다 와서 계속 5급 보다가 7급까지 눈을 낮췄는데요. 7급에서도 2차 면접에서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하늘나라 갔습니다. 얘 동생은 그냥 지방 정도 졸업해서 호텔 5년 차도 잘 다니고 시집도 갔는데, 이 녀석은 그 좋은 머리로 공무원 계속 실패하고 결국 안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공무원 말고도 정말 직업이 다양한데, 일단 저한테는 친천 누나죠. 친천 누나는 사회복지사시고 매형은 5급 공무원이십니다. 근데 생각보다 공무원도 요즘에 퇴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30대 자영업자 이야기 보니까 교사를 그만두고 식당 운영하다가 매도나로 폐업 시점까지 가신 분도 봤습니다. 아, 저도 이 영상 봤어요. 공무원 못한다고 세상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자살은 진짜 절대 하지 마세요. 다 자기 길이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군대인데 그 뭐지 회사 다니는 군인. 그거 하면서 9급 준비해서 2년 만에 그만둔 놈도 있습니다. 지금 뭐 하냐고요? 처음에 9급 그만두고 레카 대형 화물차 하다가 지금은 메로나 마스크 생산 그리고 오프라인 온라인 유통시켜서 최근에 만났는데 제네시스 뽑았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얘도 근데 흙수저라. 아버지가 20살 때 돌아가시고 누나가 2명이라 용돈 넉넉히 받아가면서 살았는데 학교 못 가고 고졸 무스펙이지만 잘 지냅니다. 병원 가보면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저 또한 뇌전증으로 치료비만 3억 정도 써가면서 살고 있잖아요. 나쁜 선택은 절대 하지 맙시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이게 좀 제가 직접적인 표현을 못해서 죄송해요. 근데 화면 유튜브에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좀 돌려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충격이네요. 좀그 친척네가 좀 충격이 크겠네요. 집안의 어떤 그런 대들보인데. 아, 전남의 명고등학교면 전주고등학교겠네. 전주고등학교 아닌가? 2015년대 학교 졸업했으면 한 30대 초반 정도 되겠네요. 30 초반. 네. 그러니까 5급 보다가 행정고시 보다가 7급으로 눈을 낮췄는데 7급에서도 좀, 그러면 2015년도부터 준비를 했으면 거진 한 7년 준비했네요. 꽤 오랫동안 준비했네. 이게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이. 정말로. 아, 장성고등학교요? 7년 동안 준비했네, 7년 동안. 이 공무원 시험이 특히
보통 물론 가방끈 긴 사람들이 부트랑이 더 높은 건 사실이야. 근데 모든 가방끈 긴 사람이 다 붙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고시 낭이 중에 서울대 출신들도 좀 많습니다. 그럼 서울대라고 해서 무조건 고시 붙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서울대가 고시 낭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대 출신 대부분 고시 준비하거든. 문과 나오신 분들 대부분 고시 준비하거든요. 학교생이 많은 것도 많지만 자빠지는 사람도 많은 것도 서울대야. 스카이도 많이 자빠지죠. 스카이도 낭인들 많아. 예. 네. 그리고 이게 공무원실 무서운 게, 특히 급수가 높은 게 무서운 게, 보통 7급 같은 경우는 한 4년, 5년까지 보거든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공부 분량이나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수준이 또 높다 보니까, 9급하고 다르게. 그래서 한 5년 정도는 잡고 준비를 해요. 예. 네. 근데 공무원 시험에는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이게 그냥 밑빠지듯 물붓기죠, 물붓기. 예. 네. 그, 물붓기인데, 안 되면 그냥 삽질하는 거죠, 안 되면. 그냥 삽질이죠, 진짜. 그, 제가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그, 사촌분이, 문과 졸업하신 것 같아요, 문과.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뭐가 원인인지 아세요? 물론 확실한 건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엇이 원인이냐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외로웠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아마 공부하면서 굉장히 고충이 많았을 거예요. 고충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고대 경영이었으면 사기업을 취업했을 텐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사기업적으로 좀 물론 사기업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저 학교의 전공이나 저 이름값이라는 게 있는 건데. 차라리 취업 준비하고 일을 좀 하다가 뭐 나중에 좀 마음에 안 들고 했을 때그 나와가지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건 모르겠지만, 안타깝네, 이게. 아니, 뭐 매형네 집안에다 공무원이라도 하더라도 공무원 안 해도 되잖아요. 저 고대 경영이면 대기업 뭐 금융계통 이런 데 많이 가잖아. CEO 출신도 많이 있고.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좀 수월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내가 봤을 때는 저렇게 수능 점수 저렇게 잘 받아 들어갔는데 학교 생활을 좀그안 좋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차라리 뭐 차라리 있잖아요. 공부 잘하면 좀 남들 잘 가르치는 어떤 그런 거 과외 같은 거죠. 굉장히 삼아가지고 강사로도 갈수 있는 거고. 안 그래요? 저 아까 나온 사람들 중에 공무원 강사들 많잖아.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그쪽으로 갈수 있는 거고. 아니면 사기업 금융계통으로 갈수 있잖아요. 저쪽으로 가신 분들 많으니까 조금도 좋은데 좀 안타깝네 저게. 아예 좀 그러니까 어떤 내가 봤을 때 진로에 대해서도 어떻게 누가 좀 이렇게 좀 상담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했을 때좀 이렇게 얘기를 해준 사람이 있었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네요. 내가 봤을 때는 7년 동안 공부하면서 굉장히 외로웠을 거야 아마. 누구한테 얘기 못했을 거야 아마. 공부하면서 힘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예. 네. 혼자서 왜 이렇게 공부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미칠 것 같은데, 어느 누구한테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집안 식구 중에서. 예. 네. 거기다가, 자꾸, 연거푸 떨어지니까 시간 훌쩍 지나고, 나이는 30대 넘어가고, 우리 학교 졸업한 사람은 이미 지금 대기업 들어가서, 뭐 대리, 고리스ም 달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이 미치는 거죠, 이게. 차라리,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야, 뭐냐면, 이분이 과가 평범했으면 모르겠는데, 대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전공도 좋은데, 아마 이런, 뭐, 자기 나왔던 이제 그,
학과 이제 동기들이나 후배들 소식 듣겠죠. 얘네들은 나름 이제 뭐 기업 들어가서 일하고 돈도 좀 받고 뭐 차도 뽑고 아니면 뭐 결혼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분이 뭐 금계통으로 갔으면 맞잖아요. 금융이나 증권 쪽으로 갔으면 물론 그쪽에 가서 일이 힘들겠지만 돈 받아가면서 나는 사회생활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쪽에 선후배도 많을 텐데 왜그 생각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안타깝네. 꼭 공무원이 답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로. 그리고 이 공무원 시험이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발을 절대 오래 담그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게 공무원 시험을 오래 하게 되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요. 초등학생보다 좁아집니다. 시야가.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시야가 이거 말고는 없어져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 하나밖에. 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정답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정답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수가 있잖아. 사람이 어떻게 뭐 배운 대로만 삽니까? 살다 보면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고 하면서 뭐 거기에서 맞는 게 있으면 정착하는 거죠. 뭐 저는 뭐 유튜브 무조건 좋아해서 했는지 아십니까? 하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여기 유튜브에서 이렇게 방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오래 하면 할수록 있잖아요. 사람이 일단 멘탈도 짜가지고. 그리고 시야가 좁아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아마 제가 봤을 때그 사촌분 같은 경우에는 7년 동안 공부하면 세상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를 거야, 아마. 그리고 좀 죄송한데 공무원 집안 분들이 좀 부모님들 유통성이 없어요. 네, 유통성이 없어요. 굉장히 뻣뻣하고. 아마 공무원 집안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얘기를 해도 세상 많이 변했다고 해도 그 사람들 그들만의 그 바운드리 세상에만 있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뻔해. 예. 네. 세상은 많이 변하고 있잖아. 공무원이신들이 조금씩 변해가려고 하거든요. 옛날 같으면 무조건 공무원 시험 들어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점점 가면서 공무원에 입지 않았던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잖아. 지금 공무원 쳐내자고 말 많잖아요, 여러분. 너무 많이 뽑았다고. 예. 네. 차라리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죠. 그 사촌분한테, 공무원 들어오면 사람 바보 되기 좋으니까 너는 솔직히 공무원 되기 너무 아까운 인물이다. 아까운 인물이니까 차라리 사기업 가서 일해라. 사기업 가서 일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 요 공무원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근데 그런 얘기 하시는 또 부모님 잘 없어. 공무원 부모님. 예. 네. 공무원 부모님이면 거의 대체로 공무원 준비하라고 아빠가 무지하게 많이 넣는 것 같더라고. 압박을. 예. 네. 그래서 저는 공무원 공부 절대 오래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래 하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어떤 직렬이든 간에. 예. 네. 그러니까 있잖아요. 공무원만이 답이 아니에요. 공무원만이 세상에. 공무원만이. 그러니까 저 친구가 집뭐못 사는 정도가 아니라 전세도 못 사죠, 지금. 공무원 해봐야. 예. 네. 여러분 공무원 해도 있잖아. 공무원해도 집이 가난하잖아. 그러면 집안 형편 안 변해요. 예, 네. 집안 형편 안 변해. 집이 없이 없는 상태 공무원 되잖아요. 형편 안 바뀌어요. 예. 네. 보면 그런 분들 좀 있어. 뭐냐면 공무원 구급돼 가지고 한 3년 동안 집에 빚만 갚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학자금 대출 뭐 갚는다거나. 거기 한 3년치 월급 다 나가는 거야. 3년 동안은 그냥 일만 하면 돈을 못 모으는 거예요. 근데 왜 다들 30대 구급하려고도 그러지?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사회적으로 공무원 대체, 그러니까 공무원보다 나은 직업이 잘안 보이니까. 특히 공무원 준비하신 분 대체로 다 4년제 나온 사람들이잖아. 4년제 대졸자들. 만약에 사기업이 채용이 활발하고 들어가기 좋으면 공무원 준비 좀덜 하겠죠. 덜 하는데, 지금 사기업이 채용이 잘안 나오잖아요. 대기업, 중견기업이 안 나오다 보니까 문과생들이 또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뭐냐. 왜 4년제 대졸자들, 특히 문과 졸업자들이 공무원 시험 많이 물리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미 학사적으로 해버렸다 보니까 대기업, 중견기업 생산직 아예 못 들어가. 학벌 때문에. 근데 사기업으로 이제 제조 공채로 가려고 하니까 너무 안 뽑아요. 말도 안 되게 안 뽑아. 아예 안 뽑는 데도 있고. 예. 이건 뭐 공무원 경쟁보다 더 치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행정학과나 문과생들 엄청 많아요. 어느 직종이든 경찰도 많아. 경찰 소방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학사조를 해버린 게 양날의 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공무원 시험 많이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무 공무원에 오래 매달리면 안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람 잡습니다. 이게 사람의 의지를 꺾어버려, 이게. 예.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9급은 모르겠지만, 7급, 5급 같은 게 열심히 해도 안될수 있거든,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해도 자빠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저 사촌분이 열심히 안 했겠냐고. 본인 입장에서는 진짜 청춘을 바쳐가지고 아마 갈아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해도 안될 수가 있는 거야. 자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게 그런 거야. 합격하지 않으면 내가 6년 7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노력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진짜로. 뭐 금전적인 보상도 없고 개념적인 보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간 청춘 기회비용 다쓴 거예요. 거기에 돈까지 쓴 거죠. 5급에서 7급 했으니까 고시하면 더 무자익 깨집니다. 사건이 달에 200 이상 깨져요. 왜냐하면 고시하시는 분들 보면 200 넘게 깨져. 9급하고 달라. 9급은 한 100만 넘게 깨지는데 노량진에서 하면 노량진에서 하면 달에 한 120, 130만 깨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9급 해도. 왜냐하면 이제 9급, 7급, 9급이나 7급이나 5급 같은 게 강의료 단가가 달라요. 책도 다 다르고 양이 훨씬 더 많아. 과목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예. 거의 뭐 고시 같은 거 보면, 행정고시 같은 거 보면 이제 5급 같은 거 보면 곱절로 드는 거죠. 예. 7년 정도 했으니까 억은 그냥 넘었을 거예요. 1억은. 그러니까 1억, 부모님 1억 넘게 뒷바라지하고 내 청춘을 바쳐서 진짜 내 딸애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결론은 어떤 겁니까?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으면 나는 그냥 허송세월만 한 겁니다. 거기다가 내가 그래도 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기 전까지 나는 수제 소리 듣고 공부 잘한다는 소리도 들었고 학교에서도 종교에서 놀았고 괜찮았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좀 인생이 꼬이대로 꼬여버린 거야, 이게. 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차라리 공무원 시험 1, 2년만 준비하고 손 털고 나와서 그냥 사기업 준비했으면 나왔을 텐데.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이 대한민국이 무서운 게, 젊은 친구들이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일어서기 힘든 것도 있지만, 한번 실패하면 일어서기 힘든 것도 있지만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뭔가를 찐득하게 준비를 해. 그러니까
너무 준비할 때 이게 안될수 있다는 개연성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데 무조건 된다. 무조건 합격한다.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무한 긍정론 있죠. 무한 노력 긍정론. 그게 사람을 버리게 만들어요. 아마 이 사촌분도 이 공무원 시험 치러 들어왔을 때, 내가 그동안 노력하면 다 됐으니까. 공부하면서 뭔가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거 믿고 들어왔을 거야. 근데 그거 믿고 들어와서 안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노력 그 무한 긍정이 독이 되는 거야, 이게. 이 고시 같은 데서는. 어찌됐든 실패하면 그냥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긍정이 엄청난 부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난 그래서 그런 말 싫어요. 무조건 노력하면 돼. 무조건 열심히 하면 돼. 그 몰라서 떨어졌겠냐고.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노력도 배신하고요. 열심히 하는 것도 배신해.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 통수 날리기 전에 내가 봤을 때안 된다 싶으면 빨리 발뺌해야 돼. 여기서 내가 폐인 되겠다, 죽겠다 싶으면 빨리 발뺌해야 돼. 사람이 살고 봐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막 공부하다가 내가 못할 것 같아서 1년 하고 그만둔 사람도 굉장히 현명하다 생각합니다. 시간을 버렸잖아. 빨리 알았잖아, 자기가. 근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지?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무한 긍정 노력 외치면서 3년, 4년, 5년, 10년 해가지고 허우적대고 못 나온 사람들 고시바닥에 널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학원가를 먹여 살리는 거죠. 왜냐, 학원가 입장에서는 학교생들이 많이 나오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안 나오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들 강의를 계속 듣고 수강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 컵밥이라든지 어떤 그런 고시원 같은 거, 독서실 같은 것도 계속 거기 앉아 공부하는 사람 계속 있어줘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실패라는 것도 이제 경험을 하고, 노력이 배신하는 순간도 있어. 근데 그런 게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면서 계속 나와요. 그걸 극복을 하고 살아야 돼. 노력이 무조건 보답한다는 논리 이제 안 통해요, 사회에서. 그러니까 난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 노력은 보답도 할수 있지만 배신도 할수 있는 거야. 예. 근데, 책 같은 거나 아니면 뭐 방송 같은 데 보면 무조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말 자체가 거짓말이야. 나그말 제일 싫어해. 노력 배신합니다. 잘 배신합니다. 배신 당한 사람 더 많아. 오히려 공무원 시험 바닥에서는. 맞잖아요. 확률적으로 소수만 붙는 건데. 고시 같은 거더 심하겠지. 더 배신 많이 때리겠죠. 노력이. 오히려 나는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다는 건 학교생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희망 고문이야. 근데 그 학교생 자체가 소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오히려 그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 때문에 숱한 배신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배신을 당하는데, 아,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열심히 못해 생각하고, 못 나온 사람. 이미 정신적으로 메말라가고, 자존감 떨어질 때 떨어졌고, 한중이 희망조차도 보이지 않는 사람. 계속 거기 못 빠져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말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노력은 보답도 하지만 배신도 합니다. 배신해도 내가 딛고 일어서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노력이 정당한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시한 바닥에서는 배신을 더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노력을 해도. 노력을 해도 그 정당한 아웃풋을 단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이거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9급이든 7급이든 고시든 뭐든 간에, 이 시험 바닥, 공부로 승부를 보는 바닥에서는 배신 잘 당합니다. 배신 당해서 힘들 것 같으면 나오는 게 좋아요. 페인 되기 전에. 내가 나쁜 생각하기 전에 나오는 게 좋아. 안될것 같으면 빨리 나오는 게 좋아요. 내가 좀 뭔가 사람이 변했다. 좀 뭔가 상태가 안 좋다고 하면 빨리 나와야 돼. 그래야 내가 뭔가 이거 말고 다른 거라도 할수 있는 거야. 자꾸 한번 했으면 끝을 봐야지. 하늘만 봐야지. 열심히 하는 게 답이다. 하다 보면 된다. 이런 무한 긍정 오히려 독이 됩니다. 독이 돼요. 그래서 혹시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하면서 뭔가 성격이 변했고, 뭐
뭔가 내가 좀 너무 떨어져 있다. 내가 뭔가 좀 상태가 안 좋다고 생각하면 이거 공무원 공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 나 장담하는데 그렇게 자존감 떨어진 사람이 공직 가서도 난 절대로 나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감정 상태가 그렇게 팍 바뀌지 않아. 예, 네, 바뀌지 않습니다. 고시 공부하면서 느꼈던 어떤 그런 피폐함, 절망감, 수치스러움, 혐오감, 그거 계속 남아있을 거야. 그게 내가 지금 공부하는 중에 나를 굉장히 끊임없이 괴롭히고 괴로워한다면, 이 공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번 공부만 하고 접는다거나, 아니면 당장 접는다거나. 네. 괜히 열심히 한다고 그 믿음 믿고 했다가, 진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을 수 있어. 그래서 이 썰을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공부하시는 분들 한번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건이 4천부 좋은 데 갔을 겁니다. 예. 네. 좋은 데 갔을 거예요.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